지난 5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에서 박나래는 김영철, 기리보이, 추대엽과 함께 출연해 연예대상 에피소드부터 19금 토크, 조진아 캐릭터에 대한 욕심 등 다양한 이야기를 공개했다. 먼저 박나래는 대상 수상 후 대상 턱 쏘느라 재산 탕진 중이라는 질문에 대해 2019 연예대상 대상 수상에 모태가 된 라디오스타에 감사를 전하며 대상 수상 후 프로그램마다 회식을 하느라 살이 많이 쪘다. 지금 의상이 원래는 딱 맞는 사이즈였는데 오늘 입느라 단추 대이동을 했다. 아찔해 보일까 미안하다 고 답해 모두를 폭소케 했다. 또한 스탠드업 코미디 농염주의보에 대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그는 여성 코미디 언으로 첫 도전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5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하지만 19금 공연인데 공연장 앞에 학교가 있었다. 며 포스터를 본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급하게 포스터를 교체했다. 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엄청 수위가 낮아진 포스터를 공개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나아가 박나래는 언제나 주목받는 의상 철학도 공개했다. 그는 몸에 열이 많아 노출이 많다. 서른 전엔 어깨 위에 천을 걸치지 않았다. 지금 옷엔 단추가 너무 많은데 나를 옥죄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연예대상 때도 사실 팬츠 대신 하이레그 수영복을 원했다. 사회의 억압 때문에 결국 바꿨다. 대한민국이 아직 나를 담을 수 없다. 고 고백해 스튜디오를 웃음으로 초토화시켰다. 이처럼 박나래는 거침없는 입담으로 방송 내내 웃음을 선사하며 보는 이를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또한 연예대상 수상 후 자신의 성공 발판이 된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감사를 표하는 1인여의 모습으로 훈훈함까지 더하며 박대상의 클래스를 느끼게 했다. 한편 박나래는 2019년 MBC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했다.